곰새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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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이 있어.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. 사랑이며 구원주 사망이며 미치오 미치 미치. 셋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뒷문장 속 어디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뒷문장 속에 주어면 주격 소유 소유면 소유격 목적어는 목적 두 주먹 치고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안 보이는데 손 보라 손 자세로 손 보라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이렇게 사람이면 후중 사람 아니면 미치어 미치 이런 거는 신체 학습자들 있죠? 선생님들 수업할 때 너무너무 힘겨운 애들 걔네들이 이거 잘해 걔네들은 이거 하면 선생님하고 갈등이 나 해도 돼 이게 몸이 바보가 아니잖아 오히려 뇌보다 더 빠른 게 몸. 자, 여기. 여기 중독자 있어 여기. 명사 뒷명사 뭐. 나중에 전폭 해. 집에 가서 연습해. 그래. 집에 가서. 집에 가서 아, 이 동사구문 속에도 불후의 명작이에요. 제가 했지만 참 불후의 명작이에요. 동사구문. 이것도 동도궁합과 거기가 있잖아. 여기에 있잖아. 제가 하기도 미친다니까 제가. 동도궁합과 동도궁합. 저작권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음성 변조기로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경음악 속 나중에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면 쪽팔리잖아. 그래서 음성 변조기에 제 유튜브 아이디가 송영호로 검색하시면 나오고 티코리아 이거는 예전에 2000년도인가 현장 같은 선생님 나왔던 거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게 또 새로운 역사가 열렸어. 제가 듣기평가 만점송을 그저께 작사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 톡방에 올렸다. 그때 어느 여선생님이 그걸 노래를 불러가지고 잘 들어보세요. 용인문경고학교의 이선 선생님께서